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단어들을 배웠었죠? light, lie, try, high, tie, wild, mind, sight, cry, dry. 자, 이 단어들을 이번에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find the opposite. 반대어를 찾으라는 거죠. draw lines to connect the spelling words to words that mean the opposite. 그냥 아까 반대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dry의 반대어는 뭐가 있을까요? dry가 뭐죠? 그쵸, 물이 없는, 마른. 그럼 dry의 반대어는 wet이겠죠? high의 반대말은, high는 뭐죠? 높은. 높으니까 low. wild는 tame. 자, light은, 아, light가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지 않은 가벼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벼움. 그러면 light의 반대말은 그쵸, heavy겠죠? Write a spelling word on each line to complete the sentence.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넣으시오. Can you your shoes? 너는 내 신발끈이겠죠? Shoes는 신발도 되지만 신발끈을 말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Can you 신발끈을 묶어주겠니? 묶다가 영어로 Tie, 그쵸. I will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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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elp you fix the car. 나는 너 차를 차 고치는 거를 도와줄게. I'll 네차 고치는 거를 도와줘 볼게. 한번 시도해 본다는 거죠. 차 고치는 거를 시도하다가 영어로 try. You look sad when you 어쩔 때 슬퍼 보일까요? 울때 슬퍼 보이겠죠? Cry. 자, 나머지 세 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들로 한번 해보세요.